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옆모습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옆모습을 그린다고 하면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얼굴 옆모습에 대한 이미지만 있곤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항상 이제 얼굴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는 머리 전체가 다 중요해요. 실제로는 머리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태극표 모양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대생을 하시면 좋아요. 어떤 형태냐면은요, 뼈는 실제로는 통째로 동그랗지는 않아요. 여러분 해골의 마크를 생각하면 약간 이런 느낌을 상상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밑에 부분 턱이 아래로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머리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본체가 있어요. 여기 우리의 뇌라든지 기타 등등이 수납되는 본체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턱이 따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 얼굴은 그럼 어떻게 생긴 거다? 약간 길쭉한 느낌의 두개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턱이 달린 형태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기본이에요. 요거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두개골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리는데 완전 정직한 구현보다는요, 실제로 사람 얼굴은 약간 옆으로 넓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리핸드 하셔서 그냥 이렇게 약간 넓적한 형태로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옆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턱을 내주면 되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이때 턱의 길이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사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림체를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형태로 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룰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는요, 우선은 여기 전체 두개골에 약간 밑부분에 일단 귀는 약간 밑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약간 이 동그라미 기준 밑부분에 달려있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때 귀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귀가 가운데서 솟아나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다 귀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귀의 위치랑 눈의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귀를 여기 그린 시점부터 여러분은 여기다가 눈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눈의 위치는요, 상대적으로 보통 가운데 위치, 세로 기준 세로로 가운데쯤에 위치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미소녀체랑 실사체가 조금 달라요. 정확히는 이제 성인 캐릭터, 성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가운데, 근데 약간 미소녀 캐릭터 아니면 좀 더 어린 가운데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은 내가 턱을 얼마나 빼야 될지가 대충 감이 오죠. 내가 눈이 완전히 가운데 있는 느낌으로 하려고 하면은 요 정도의 턱을 한 번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성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 실제로 턱이 그래서 이만큼 길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눈이 가운데 위치해 있을 수 있도록. 실제로 눈도 작겠죠,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미소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턱을 조금만 빼시면 돼요, 그만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보다 조금 밑에 있는 정도가 되겠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눈에서부터 옆면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실사 기준이에요. 미소녀체의 경우에는 좀 짧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여기 이렇게 남겨놨는데 나 뭔가 안 그린 것 같은 느낌 들고 막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신다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보통 옆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나중에는 이제 앞머리가 들어가고 요만큼이 옆머리가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보통 많이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눈을 좀 더 뒤에다 그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옆머리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되게 얇게 그리거나 아니면 크게 그렸더니 귀가 덮이죠. 그러니까 귀를 또 여기다 추가로 더 그려버려요.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여기를 똑바로 이렇게 비워놓으시고 여기다가 옆머리의 자리를 양보하시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여기 이마 부분. 이마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실 때 여기를 너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깎아서 그리시거나 너무 이제 일자로 만드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적정량을 찾으시려면 어떤 느낌으로 가시면 좋으냐면요, 귀에서부터 여기 구렛나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한번 얼굴에 이마가 어디까지 올지 한번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미리.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여기까지가 이마예요. 이마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꺾어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마까지 인지하기. 그리고 눈을 그릴 때도 조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잘못 그리는 게 또 이제 앞면에 눈을 붙인 것처럼 그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리는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그 이제 요거를 옆모습에다 붙여놓는다 하면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모습을 그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안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약간만 그럴듯하게 옆모습인 척하는 느낌을 주면서 결국에는 앞모습에 가깝게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실사례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공에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요거를요 옆에서 본다고 하면은요 실제로는요 반쪽만 보이게 됩니다. 이쪽만. 이쪽을 못 봐요 여러분. 반대편을 볼 수가 없어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눈을 이렇게 그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옆에서 보는 눈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요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돼요. 이게 제대로 된 옆모습이에요. 그럼 옆모습이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눈도 반구가 되고요, 길이도 되게 짧아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양쪽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연결하듯이 그리잖아요. 옆에서 본 눈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삼각형의 형태로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우선은요 실사 인간을 그리는 기준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미소녀체는 조금 더 변칙이 많기 때문에 그 변칙을 따로 이제 뒤에다가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통을 한번 그렸어요. 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맨 가운데 밑에다 그려주시면 돼요. 귀의 위치가 눈의 위치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성인 캐릭터 그린다면 눈을 한 이 정도 위치에다 그려야 된다는 게 대충 감이 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정도 위치에다가 내가 눈을 그린다고 치면은 여기가 가운데가 되려면 턱을 어느 정도 놔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한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기본적인 옆모습을 일단은 확인을 해서 그려준 거가 돼요. 자, 코를 그릴 때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코가 제일 낮은 부분은 눈 가운데쯤 정도에다가 잡으시면 돼요. 콧대가 제일 낮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꺾이라는 소리예요, 캐릭터 눈의 가운데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 끝나는 부분이 귀 위치랑 연결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코가 대체로 끝나면 됩니다. 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다시 돌려 놓지 마세요. 요 정도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입을 시작할 건데, 자, 보통은 여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신다고 보면 돼요. 보통 여기다가 너무 이렇게 그려놓은 경우에 되게 민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여기서 인중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요 인중 부분, 여기 한번 손가락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날처럼 톡 서 있어요. 그리고 윗입술에 한번 누워 있습니다. 자기 입을 계속 만져보세요. 자기 입을 만져봐야지 이해가 돼요. 입이 구조가 되게 어려워요. 아랫입술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일자고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이란 건 왠지 이렇게 생겼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둥글 이렇게 생겼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윗입술은 아래를 바라보는 방향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각도에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걸쳐있지 않다는 거죠, 윗입술이. 아랫입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에 조금 가깝긴 한데 생각보다는 네모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밑면이 나올 때쯤에 보통 입술이 끝나요. 여기는 이제 아랫입술 밑면이 나오죠, 이렇게. 이 입 구조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옆모습이 이렇게 맛깔나게 나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걸 좀 기억을 하면서 일단 입 위치부터 조금 정합니다. 입 위치부터 정한 다음에 인중 잡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린다면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한층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 입술을요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이것도 사실 별로 멋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미적으로 봤을 때는 아랫입술이 조금 더 뒤로 빠져있는 거가 훨씬 더 이쁘게 나옵니다. 여기 약간 틈 있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 치시면 됩니다. 턱은 그대로 일자로 빠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위턱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 아래턱이 있기 때문에 아래턱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 연결하면서 90도로 빠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이제부터는 미소녀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미소녀 캐릭터들은 굉장히 변칙적이에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양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소녀 캐릭터는 약간 동물에 가깝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이 모양새가 보면은요 여기가 통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라인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에 턱이 따로 있는 이 느낌 있잖아요, 요거. 요 느낌을 사실 인간의 형태랑 조금 이렇게 합쳐서 그린 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느낌을 상상하시면서 그리셔야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그럼 이번에 미소녀 캐릭터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귀 위치부터 잡으시는 게 항상 중요해요. 얼굴부터 그리지 마시고 귀부터 항상 그리세요. 가운데에서 제일 밑에 부분에다 귀를 그려요. 이번엔 처음부터 아예 귀엽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귀 위치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쯤에 눈이 이제 나중에 있을 건데 나중에 눈도 크겠죠, 그쵸? 이런 느낌으로. 이때 눈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쯤이 될 거예요. 그럼 턱 길이는 대충 이 정도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얼굴은 이 정도 느낌으로 잡힙니다. 이제 이게 기본형이죠, 일단은. 일단은 이게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요거까지는 똑같죠? 아까 했던 거랑. 약간 이제 비례감이 달라졌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라고요? 아까 봤던 고양이 모양처럼 곰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여기를 한 번에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것 자체는 대충 감이 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90도로 깎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가 90도가 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지금 제가 옆에다 그려놓은 것처럼요. 실제 고양이의 라인이 생각보다 이렇게 사선으로 와요. 그래서 약간은 생각보다 사선이어야 되고요. 너무 앞으로 이렇게 약간 턱을 하나 더 하는 것처럼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코를 눈 가운데에서 살짝 사선을 빼신 다음에 본인의 원래 턱으로 살짝 돌아가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기본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코 하단 부분을 살짝 잡아준 다음에요. 입술을 그려주는데 이때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입술의 기본 형태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그려야 되는데 너무 또렷하게 이렇게 그리면은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약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그리지는 마세요. 그러면 여기가 일자면은 너무 답답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게 붕어 입인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중을 살짝 잡는 척 하면서 약간 위디 입술 이렇게 잡아줘요. 이런 느낌. 되게 섬세하게 작업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입술은 그럼 어떻게 한다? 조금 더 뒤에다 잡는다. 뒤에다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풀어넣듯이 그리기는 하되 부드럽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강약 조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턱은 기본적으로 짧기 때문에 입술 나오자마자 바로 턱이 보통 끝나는 느낌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이제 제가 설명한 거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눈이 이게 앞모습에서 본 눈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비례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대출 한 3대 1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3대 1 정도면요 남캐 기준으로 정면 눈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3대 1의 눈이 있다고 치면은 얘가 반땅이 나면요 1.5대 1이겠죠 그럼 약간 더 네모난 상이 되거든요. 근데 왠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 비례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정면 비례를 유지하시는 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흰자가 보이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반딱 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술도 보시면은 아랫입술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귀도 너무 뒤에 있죠. 이러면은 옆모습처럼 안 보여요. 약간 고개 돌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귀가 너무 뒤에 있어서 그래요. 가운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귀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옆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귀가 옆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기준으로 이렇게 얼굴을 수정하면은 이 정도까지 나오죠. 자, 미소녀체도 한번 처리해보죠. 이거는 이제 고양이형 얼굴이죠. 그러니까 자, 요것도 보시면은요 여기 앞꼬리를 내리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반이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보면 여기 앞꼬리 이렇게 내리는 걸 그렸잖아요. 실제로는 어디까지 썼어야 된다고? 요 정도까지만 써야 돼. 근데 요 앞에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여기를 날리는 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막상 조금 용기 내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속눈썹만 나오게. 그리고 이제 지금 눈과 거리가 좀 멀으니까 조금 앞으로 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가 90도가 돼 있는 거가 보이죠? 그거보다 좀 더 사선으로 내려오시면 되고, 눈 가운데쯤에서 꺾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작업하면 된다고 했죠? 사선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뉘우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잡아서 뉘어봅시다. 조금 안정감이 생기는 게 느껴지죠?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그릴 때는요 외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외우기에는 사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몇 번씩 그려보셔야지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싹 보고 아 얘 다 안 것 같아 하고 그리면은 안 그려질 겁니다.